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인데. 자, 이번 주 마지막 공모주입니다. 인벤티지랩.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청약일은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공모가는 12,000원입니다. 일단 인벤티지랩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탈모, 치매, 그리고 의료용 대마. 이러한 굵직굵직한 섹터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업 인벤티지랩은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며,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바탕으로 남성형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약물 중독 치료제, 이러한 것들을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글로벌 회사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바이오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나쁩니다. 매출액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흑자 전환은 25년, 잘 풀려야 25년에 될 것으로 현재 본다고 하며, 그렇다면 기관 평가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바이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14대 1.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19,000에서 29,000원인데 19,000원 미만이 무려 81%로 지금 공모가는 너무나 비쌉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의무 확약은 당연히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벤티지랩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청약일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리고 상장일은 아직까지 미정. 공모가가 1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공모 밴드 19,000원보다 훨씬 더 할인을 때렸죠. 그래서 30주 기준 18만 원이 필요하고, 기관 수혜층은 당연히 매우 안 좋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당일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유통물량 이정치는 37%, 예상 시총은 984억이니까 상장 당일에 400억에 가까운 물량이 풀리는 거 그렇게 적진 않다, 보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 청약을 보면은 당연히 패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12,000원, 그러니까 공모가 상단 대비 반토막을 때려버린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매력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다 보니까 사실상 가치 평가가 매우 힘든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패스를 하자니, 최근 들어 바이오 관련주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물론 그때도 기관 수혜지 결과는 매우 나빴고, 그래서 결국 공모가를 쭉쭉 많이 낮춘 결과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상장 당일에는 오히려 한 주당 몇천 원씩 올라가면서 우리가 또 배정받은 주식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까봐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를 제가 확률로 나타내기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그냥 저의 뇌피셜로 확률로 나타내보자면은, 상장 이후에 공모가보다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한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0%는 꽤나 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70% 확률은 한 주당 1,000원에서 2,000원 그 정도의 손실을 볼수 있고, 그리고 청약 수수료 2,000원이 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을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고 청약을 할지 말지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수의 심장을 한번 가지고, 최근 들어 바이오가 좋았으니까 균등 배정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데이터 자체는 정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손실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기름들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